안녕하세요. 잠깐만. 그러고 이제 면들이 꽂히면 이제 되게 되게 저는 없나요? 아니, 이게 되게 뭐 따스하게 해주시죠. 뭐라 그래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네. 오늘은 카페에서 이렇게 좀, 변두리의 빠레트 느낌으로, 변두리의 지인을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자바 아카데미에서 레슨을 1년째 받고 있는 레슨자 주은경이라고 합니다. 야, 박수. 지금 1년째 받고 있잖아요. 사실 아카데미를 1년 꾸준히 받는다는 것조차도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1년째, 그 전에, 아카데미 시작하기 전에랑, 지금과 자기의 실력을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제가 처음에 제가 배드민턴을 시작한 지는 한 4년 정도 된것 같은데, 사실은 배우지 못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모임, 그냥 동네에 있는 소모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배드민턴 치는 게 즐겁고 이래서, 배우지 않고 그냥 즐겁게만 치면 되겠다 해서, 한 3년 정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간에 좀쉰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 이제, 그래도 이제는 조금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3년에 쳤는데도 클리어를 못 쳤었어요. 그래서 클리어는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해서 아카데미를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립도 아예 잘못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레슨을 받게 됐는데, 이제는 뭐 그립도 잘 전환하고 클리어도 쭉쭉 잘 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주은경 회원님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공을 되게 오래 친 느낌이 있었어요. 복장이 거의 선수 복장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슬리브에다가, 장비는 다 챙겨 오시더라고요. 기대를 했죠. 아, 되게 구력도 3, 4년 됐다고 해서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클리어를 아예 모시더라고요. 클리어가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서비스 라인에 떨어지는 걸 보고 전 드롭인 줄 알고 클리어를 치셔라. 근데 그게 자기 본인의 비거리였던 거죠. 근데 이제 점점 레슨을 받다 보니까 스텝도 좀 안정화되고, 실력이 좀 급상승했는데, 그러면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카데미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또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자기가 실력이 좀 향상됐는지, 그런 걸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클럽에서 레슨을 받을까 했었는데, 사실은 클럽 레슨이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저 예전에 아카데미를 한번 한 적이 아, 있어요. 그래요? 한 적이 있는데, 몰랐습니다. 예. 근데 그때 한달 결제하고 네. 한번 가고 안 갔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 이유가 1시간 반을, 거기도 1시간 반을 레슨을 하는데, 한 30분을 거의 무슨 체대생처럼, 체대 입시생처럼 그 기초 체력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 나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아카데미는 나랑 안 맞나?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어떻게 자바 아카데미 알게 돼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30분씩 세 번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공을 칠까 하고 너무 두려워했는데, 하다 보니까 체력도 늘어나는 것도 느껴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정민 코치, 아나저 코치, 변두리 코치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각자 다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도 있고, 정민 코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되게 상세하게 잘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떤 자세가 잘못됐다 이런 거를 되게 상세하게 지적을 잘 해주시고, 그거를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피드백도 되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나조 코치님한테 가면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제가 정미코치에게 배웠던 거를 이제 연습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실전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많이 공을 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연속적으로 치면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또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변두리 코치님은 이제 되게 되게 저는 없나요? 아니 이게 되게 뭐 따스하게 해주시죠. 뭐라고 돼요? 네, 저는 뭐 따스함을 담당했었고요. 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원래 배드민턴 동호인이라면 실력이 이렇게 팍 늘지 않고 이렇게 정체기가 있잖아요. 슬럼프라고 하죠.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해서 다시 올라왔는지 그거를 한번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을 많이 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클럽 레슨을 받으면은 뭐 10분 정도 배우고 바로 게임을 치면은 사실은 그거를 적용해보는 시간이 많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카데미는 그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한볼 치면서 내가 그걸 습득한 것들을 적용을 시켜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변두리 코치님이 게임 레슨도 또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아카데미 1시간 반 이외의 시간에서도 코치님들이 뭐 20, 30분 동안 게임을 쳐주시고, 사실 이런 아카데미가 없어요. 야. 다른 아카데미도 저도 한두 번 정도 해봤지, 겪어봤지만, 그냥 뭐, 끝나면 그냥 가시고. 근데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근데 여기 자바 아카데미는 그렇지 않고 항상 회원들의 실력을 우선으로 생각해주시고, 게임에 적용을 시키는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게임 데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가 아카데미 회원들이랑 코치님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건 이제 입장료만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임 데이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게임을 많이 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보통 게임 데이 한번 가시면 게임 얼마나 치시나요? 게임 데이 가면 진짜 약간 좀 쓰러져서 나올 정도로. 아, 진짜요? 그 정도로 치고, 이제, 진짜 많이 쳐요. 한 2시간 반 치나요, 저희가? 3시간인가? 3시간 치는데. 3시간인데, 계속 이제, 코치님들이 이게 게임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쉴 틈이 없게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틈틈이 이제 코치님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고, 그런 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레슨과 레슨 이외에 얻는 혜택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아카데미, 자바 아카데미가 그래도 다른 아카데미보다는 좀 싼 편이에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네. 근데 그만큼의 이제 본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수업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주은경 회원님이 또 아카데미 할 때도 되게 열심히 또 하시고, 또 저희 변두리 코게 촬영도 응해 주셔가지고, 네, 또 자기 피드백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죠? 본인이 또 네. 그냥 레슨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레슨 받은 걸 한번 보므로써 자기 영상을 찍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영상을 찍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또 앞으로 자바 아카데미에 들어올 우리 신입 후배들을 위해서 뭐 말 한마디 건네자면, 제가 잘해드릴게요. 여러분 꼭 배우러 오세요. 클리어 안 되시는 초보분들 꼭 배우러 오시고, 그냥 뭐 저는 배드민턴 처음 배워봐요 이런 사람들도 와도 정말 무리 없이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뷰 네 마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